진짜 맛있다. 여기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랭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지금 흐린 날입니다. 제가 공지를 했는데 지금 군산 이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되면서 굉장히 가게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도 안 오는 그런 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과감하게 좀 쉬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하고 내일 토요일 양일간 그렇게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잠깐 시간이지만 라이딩을 하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쉰다고 해도 아주 맘 편하게 그렇게 쉴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지금 이틀 정도 쉬고 있는데 굉장히 군산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터졌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아, 조금 쉬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 날씨예요. 아침에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비는 내리지 않네요. 그 굉장히 흐린 날씨인데 오늘 잠깐 가볼 곳은 새만금이 이렇게 쭉 달리는 길이잖아요. 근데 동서로 있는 도로가 이번에 열렸어요. 일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 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라이딩을 할까 합니다. 아마 바이크로 그 동서축을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한번 어떤 길인지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그게 아직까지 섬까지는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새만금을 쭉 가다 보면 양쪽으로 길이 뚫리는 건데 좌측으로 가면 김제 전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 전주에서 군산이나 이런 데를 들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도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수가 끝난 이런 들녘을 보면 굉장히 을씨년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올해 들어 최초네요. 처음으로 지금 열선 장비를 다 착용했습니다. 열선 자켓이랑 장갑이랑 다 착용을 했기 때문에 뭐 아랫목처럼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이걸 입고 있으면은. 그리고 저번에 할리 8000 점검이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열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커넥터, 하네스라고 하죠, 하네스까지 싹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열선 연결해 가지고 지금 따뜻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도로가 새만금에서 김제 쪽으로 빠지면은 약간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일부러 김제 쪽에서 이제 새만금 쪽으로 반대로 가는 거죠. 저는 군산인데 분명히 억지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면은 조금 더 잘 보인다고 그런 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김제 방향 쪽으로 지금 길을 찾고 가고 있어요. 오, 차들 없어서 좋네. 이게 또 컨트리 로드는 또 이런 맛이죠. 시골 도로는 또 이렇게 을씨년스럽지만 이렇게 한적하고 이렇게 배기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요함이 있죠. 요즘 들어가지고 이 수밥이 저하고 조금 이제 뭐랄까 혼연일치가 된다고 할까, 좀 한몸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빙도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이크에 대한 또 애정도도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습니다. 아이언을 타다가 아무래도 에브 엔진을 타다가 이 미러키 엔진을 타게 되면 어떤 그런 박력감에서 다소 좀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처음에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타다 보니까 훨씬 더 뭐랄까 매력적이고 훨씬 더 피로도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단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왼쪽에 그 새들백, 굉장히 무거운 새들백이 달려 있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두 손을 놓으면 왼쪽으로 막 핸들이 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가방이었는데 오늘 떼버렸어요. 떼버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시시바를 달았습니다.
또 이 시시바의 더블백을 고무 스트링으로 또 건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고정시킬 수 있는 또 시시바 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더라도 촬영 장비 넣는 곳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액션캠 같은 거는 저 빛 내림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게 지금, 야 진짜 육안상으로 볼 때는 진짜 이 빛 내림 진짜 예술로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멋있다. 날씨는 추운데 열선 장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금 추운 줄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시즌 오프 하신 형제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배터리 빼가지고 집에다가 충전기 물렸다는 우리 형제님들의 그런 어떤 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그 뭐야 건강에 맞춰서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데 굳이 추운 날 몸 상해가면서 바이크 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약간 추위를 안 타는 사람들은 열선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길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를 탈거하지 않아도 그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스타일의 차이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어떤 도로 여건에 의해서 바이크를 못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무래도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에도 자주 보겠지만은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차박을 하면서 이렇게 차박 포인트, 유명한 차박 포인트는 이미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가보면은 이미 진짜 난장판이죠. 그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좀 매너가 차박지를 공개하지 않는 게 요즘은 오히려 더 이렇게 뭐랄까, 아이고. 매너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바이크를 타다 보면 이렇게 슉슉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유심하게 아 여기는 차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제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꺼내놓는 거죠. 하나 두 개씩 이제 소스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 두 개씩 이제 좋은 장소를 찾아갈까 합니다. 야, 이 동네 오랜만에 오네. 여기가 김제 심포항이라는 데인데 저 어릴 때는 이 심포에 조개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때는 이게 뻘이 건강해가지고 조개가 많이 났는데 이제 지금 완전 죽은 항이죠. 이제 완전히 죽은 항. 어릴 때 그 기억이 솔솔 나네요. 아 여기가 이렇게 넓은 공터가 생겼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여기 안 온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5년이면 그게 무슨 세월이냐. 이게 강산이 변하고도 한 번 더 변할 시간인데 바뀌죠. 요즘은 1, 2년 새도 막 도로가 막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 심포항에서 이 도로가 이게 동서를 나눈 도로라고 합니다. 또 완공이 돼서 그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장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네, 새만금 이제 보이시죠? 네.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 도로도. 네. 진짜 멋있네요. 저쪽 섬으로 떨어지는 저 빛이. 오른쪽은 이제 전형적인 새만금. 원래 군산에서 부안으로 직진하는 길, 이 동서로 잘라놓은 이 길입니다. 이 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단절까지 가서 이제 새만금에서 합류해서 군산 쪽으로 그렇게 꺾을 생각입니다. 항상 새만금을 달릴 때 여기 이곳은 먼 발치에서 보이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는데 와 완전히 진짜 다른데요. 저쪽 보이는 쪽이 원래 군산에서 부안을 가는 그 새만금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이래 동서쪽으로 뚫린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도로네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이제 생태공원,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그 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네요. 아직은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가시는 골드윙은 저희 아파트 옆집 사시는 사장님이세요. 지금 딱 같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한 발이 잠깐 하자고 해서 지금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할리랑 골드윙은 태생이 다르잖아요. 골드윙은 막 엄청 달리고 싶어 하고, 이 할리는 느리게 갈수록 구동감이 좋기 때문에 반대 성격이잖아요, 이게. 골드윙은 느리게 가면 답답해요. 저 바이크 6기통이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속도를 내줘야 그나마 좀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드는 바이크입니다, 저 골드윙은. 그래도 천천히 같이 이렇게 스텝을 맞춰서 달리면은 어떤 바이크건 다 같이 달릴 수 있게 되죠. 기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성향일 뿐. 그쵸? 그 말이 정답이죠. 네. 그래서 억지로 지금 김제 쪽으로 해서 군산 쪽으로 다시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우, 따뜻하니까 순간 따뜻해져. 겨울 날씨 정말 간사하잖아요. 달리다가 햇빛이 조금만 비춰주면 몸이 막 순간 따뜻해지잖아요. 그렇게 햇빛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빛 내림 예술이네. 약간 흐린데 이렇게 해가 떨어질 때 이게 빛 내림이 잘 나와요, 이게. 맨날 지나가다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일종의 구조물이구나, 그냥. 다리네, 다리. 다리 위에 그 구조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 그러네.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죠, 지금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한국적인 미가 있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멋있다. 이렇게 저쪽 뚫리는 위로 고가가 다리가 이쪽에 열리는 거. 오늘 새로운 길을 약간 개척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주나 김제에서 새만금 이제 정말 재밌게 올수 있겠네요. 뭐 시내를 들리는 것도 아니고, 신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와, 진짜. 여기 새만금 신공항만 생기면 완전 대박이겠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수건이죠, 이제. 제 생각에 2028년까지 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일찍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기나 공사 이런 것들이 안 맞았죠. 여기가 2023년에 세계 그 잼버리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려고는 했는데, 너무 타이트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조금 뒤로 더 미뤄져서 오히려 더 좋은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기를 늦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람이 굉장히 맞바람이 지금 세게 와요. 이런 뭐제거 같은 이 바이크는 앞에가 막아지는 게 전혀 없잖아요. 바람을 그대로 맞고 이기고 달리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게 주행풍을 그대로 다 가슴으로 받습니다, 지금. 그래도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타고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와, 후! 이거 다리다. 이야, 이야, 이게 뭐야? 후! 이야, 죽인다. 와우. 후! 새만금하고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진짜 느낌 완전 달라요, 새만금하고. 와, 오늘 진짜 그림이다, 그림. 오, 진짜 끝난다, 끝나 오늘. 진짜 멋있다, 여기.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만조 시간이라 더 예술이네요. 보니까 물이 꽉 들어차가지고, 오, 진짜 멋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가는 길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저기 신시도 배수관문이 나오게 되죠. 저기 보시면은 여기가 배수관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막았다 열었다, 물길을 열었다 막았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게 신시도 휴게소. 시원하다. 유후.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부네요. 지금 보니까 막 오토바이가 휘청휘청 할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어요, 지금. 이런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바이크를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줄이셔야 돼요. 빨리 달리면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순간 돌풍에 의해서 확 진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총잔바리 개념으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뭐 지하주차장에 있으니까 정이 오래 못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텍 충전기를 이렇게 꼽아놓는데, 뭐 가급적이면은 방전되기 전에 거의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뭐 방전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지금 근 2주 조금 넘게 안 탔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신나게 충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충전 중에 제일은 달려 충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려서 충전하는 게 가장 바이크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근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자매님들 항상 보온 신경 쓰시고, 캠핑이건 이 라이딩이건 다 보온이 제일인 것 같아요. 따뜻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주말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캠핑을 떠나는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캠핑 예쁜 곳또 소개시켜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힐링 한판 하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안녕.